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가네마을 찾아왔는데, 예, 예. 가네마을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낱낱이 알려주실 선생님 계시다 해서 왔거든요. 잘 찾아왔나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 마을 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저희 마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성각자 땅 또는 박사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해 뜨는 망일봉과 청정한 가네가 성령을 이루는 역사 문화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오호. 또 독립신문을 창간한 송재 서해필 선생 생가가 있고, 한말 의병장 일봉 이교문 선생의 구구헌이 깃든 마을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마을은 문열공 그 이조년 후손들이 이 마을에 정착하여서 한 11대를 내려오면서 삼학당을 개설해가지고 선비들의 충심과 효심이 담긴 4대 문집이 남겼으며 근대에는 30명의 박사를 배출한 박사마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마을이었구나. 예예예. 예, 예, 예. 네. 네. 성주희 씨 그 참의공 종가가 있고 또 그 세방그룹을 창업한 월봉 이웃은 생가가 있고 또 300년 그 전통의 천상제 학당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대에서는 우리 마을 주민이 설립한 그 농업회사 법인 간의 청정 주식회사가 그 우리 민족의 둘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많고 또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마을은 자청령 500호 남주작 북현무가 잘 갖춰진 그런 명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성의 인물 22명이 보성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보성군을 뭐 빛냈다든지 그렇죠. 보성군의 자랑의 인물 중에 두 명. 그중에 간의 마을 출신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세 분이나 이 마을이? 예예. 예.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을이 그 인재의 마을인가 알 수 있겠죠. 한 면도 아니고 마을에서 세 분. 그렇죠. 야, 이건 대단한데요. 예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그 기운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연기정을 하셨던 형제 이직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까마귀 검따하고 백로야 울지 마라. 아, 네. 이 시가 이 시였네요. 그렇죠. 이 적은 마을이지만 그 문양이고 그래서 네. 박사가 현재 30명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그렇죠. 일입니다. 네. 한 그 면이도 나오기 힘든 그렇죠. 한 명 나오기도 힘든데. 예예예. 예, 예. 예, 여기는 성주희 씨 참의공 종가이면서 서재필 생가입니다. 예, 서재필 선생이 또 외가에서 낳고 또 외가에서 7살까지 자라왔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 가은당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당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우리 선조님들의 유폐를 모시고 시제를 지내고 그렇습니다. 저 글씨는 네. 문열공 이전영 선생님의 친필입니다. 저 글씨가 진품 명품에 5천만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와, 그만큼 그 이 역사적인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이곳은 또 초당이라고 서재필 선생님이 바로 이 초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 여기에서 태어났구나. 예, 태어나셔가지고 여기서 7살까지 예. 자라셨고 또 공부도 하셨고. 풍수학상 명당타라고 하는데 네. 어째 명당의 기운이 어째 느껴지십니까? 아, 여기에 딱 초당에 앉아 보니 마음이 뻥 들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하니 이곳이 가히 명당이로세 예.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예, 예. 저기 마을은 하늘에서 보면 마을이 마을 중앙으로 이 가천 천이 흐르고 앞으로 용암천이 흐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마을이 두 개의 맑은 하천이 오를 가짜 함으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말하자면 가네. 그 세방그룹을 창업한 월봉 이우선 선생 생가입니다. 아, 그 예전 그 세방 전자 전지. 예예. 예, 예. 아, 그분이세요? 예, 예 그렇죠. 오. 이 세방그룹이 한때 우리 그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고. 네. 뭔가 좀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 정말 좋거든요. 이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는 천상제라는 곳입니다. 네.
우리 마을은 원래 선비 마을이었는데 삼학당이 있었어요. 그 삼학당이 천상제, 가은당, 일감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상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옛날부터 많은 선비들이 와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당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시가 있습니다만은 천상제라는 시를 노사 기정진 선생님이 오셔서 쓰셨어요. 네. 그만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차를 마시며 이수, 이수라는 말이 두 개. 네, 두 개의 시죠. 있다. 아. 네, 두 개를 이렇게 한 번에 해놨습니다. 이 시를 말씀드리자면, 네. 일봉 이교문 선생이 쓰셨는데, 네. 일봉 이교문 선생은 노사 선생님의 고제자입니다. 아. 그래서 철다 이수라는 것은 차를 마시다라는 시인데, 네. 이 시가 150년 전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에 뭐 일제 이후로 차가 만들어졌다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차를 가꾸고 마시고 즐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다 시는 지금 녹차 박물관에 게시되어 있고 또 보째라는 건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이 청정 간의 주식회사라는 농업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촌 체험 휴학 마을로 지정받았고 또 농촌 교육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손들이 쭉 이 정신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의 마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청정 마을입니다. 그리고 성각자의 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 마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도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저희 마을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농촌 휴학 마을 또 농촌 교육장이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